수진아! 엄마! 왔나? 아버지, 저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무작정 애를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? 안 사도 난데 다 말하고 왔는데 뭘 더 말한단 말이네?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, 아버지. 그 말투는 뭐네? 내가 내 손주 보는데 일일이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기야? 아버님. 안 돼, 가서. 승준이 오늘부터 내 집에서 키워야 가서. 네? 니네는 나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알아오. 내는 매일같이 승준이 얼굴 보면서 살아야 가서. 아가? 아버지. 정원은 나서디 말라. 세아가, 너 나 좀 보자. 세아가. 네, 아버님. 내래 그때 때가 될 때까지 승준이 밖으로 알리지 말라고 한 거 기억하네? 네. 섭섭했니? 왜 그러셨는지 이해합니다, 아버님. 그래. 내 그 말 뱉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. 내 손주인데 내 손주라고 못 밝히는 게 이게 말이 되네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, 아버님. 그래서 승준이랑 너랑 들어오라는 기야. 내래 밖에서 손주를 마음대로 못 보딜랐네. 그래서 집에서라도 시컷 보려는 기야. 승준이 그 녀석만 보면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지. 내래 삶은 얼마나 살갔어. 죽기 전에 그 손주 보는 재미라도 실컷 누려야지 않겠네.